예, 저번 시간에는 특정한 파일에 대한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작업 디렉토리, 즉 저장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reset commit id라고 되어 있는데요. commit id는 해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 특정한 commit을 식별할 수 있는 commit id를 reset 뒤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그 커밋 아이디에 해당되는 커밋 이후에 발생한 커밋들을 모두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유지하고 스테이징에 어려 있는 파일은 취소하게 됩니다. 예. 요 명령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푸시, 즉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리모트 저장소에 공유하는 그 행위가 푸시잖아요. 푸시를 하기 전에 발생한 커밋들을 수정할 때, 취소하거나 할 때, reset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푸시한 다음에 커밋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rever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revert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reset에 다시 집중을 해보죠. 자, 제가 예제를 준비했고요. 여기는 역시 hello world라는 파일만 존재하고 이 hello world 파일 안에는 아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reset 명령을 사용하려면 미리 커밋을 좀 해놔야 돼요. 자, vi hello world 저장하고 git commit -am 1.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저 파일에 추가된 내용을 커밋 로그로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i hello world 2 vi hello world 3. 자, 지금 계속 커밋을 하고 있죠? 4. 자, git log하고 엔터를 딱 쳐보면 1, 2, 3, 4라는 커밋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걸 테스트 해보려면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들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git status라고 해보면 nothing to commit, 즉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아무런 파일도 위치하고 있지 않죠. 자, 여기다 hello world라고 치고 제가 4, 5라고 입력한 다음에 git add에서 요거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보내고요. hello world에서 6이라고 입력하고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스테이징 에어리어, 워킹 디렉토리 모두에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나요? git하고 특정한 커밋 아이디를 한번 쳐보죠. git log 엔터 땅 쳐보면 자, 여기 이 작업 이력이 3, 즉 텍스트 hello world라는 파일에 3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한 이 커밋이 20C202로 시작하는 이 커밋인데요. 바로 이 커밋 아이디를 제가 가지고 리셋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커밋, 즉, 변경 이력이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커밋은 취소되지 않고요. 이 커밋 이후에 나온 그 후속 커밋들이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git reset, 그리고 커밋 아이디를 붙여놓고 엔터를 땅 칩니다. 그러면 자, git log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4라는 작업 이력이 있는 커밋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3밖에 없죠. 최신 커밋이 3이죠. 그 얘기는 4가 취소됐다는 얘기고요. git status를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여기 보시면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즉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존재하지만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워킹 디렉토리 유지, 스테이징 에어리어 취소, 커밋 이후의 커밋은 커밋 아이디 이후의 커밋은 취소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리셋하고 여기 헤드하고 요거는 꺽쇠, 뭐 캐럿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숫자 6 위에 있는 특수 기호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똑같습니다. Working Directory 유지, Staging Area는 취소, 그리고 Repository 디렉토리에 있는 것은 최신 커밋을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git log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밋이 있고요. git status에 보니까 지금 스테이징 에어리어에는 파일이 없고 워킹 디렉토리에만 파일이 있죠. 그럼 이거를 add에서 hello world 넣고요. git 그리고 vi hello world 7이라고 입력하고요. git status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 워킹 디렉토리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git head carrot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 그 전에 먼저 자 커밋을 봐야겠죠? 지금 커밋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git 하고 reset head 하고 carrot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친 다음에 git log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과 2는 있지만 3이 없어졌죠?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자 working directory는 남아있지만 staging area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셋하고 head 물결 2라고 하면 최근 커밋 두 개를 취소하고 나머지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셋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드 헤드하고 물결하고 2를 하는 것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프트하고 head 물결 2를 하는 것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드나 소프트와 같은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이 믹시드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은 크게 세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프트, 믹시드, 하드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각각의 옵션들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이 존재하는 파일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라고 하는 것을 옵션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이 리셋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여기 있군요. 예,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이 모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맥시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취소가 되지만 워킹 디렉토리는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리셋하고 커밋 아이디나 리셋하고 head, carrot 같은 명령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워킹 디렉토리 유지가 되고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취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기본 옵션이 믹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셋의 기본 옵션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명령을 요 하드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git log 그리고 지금 커밋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init 커밋부터 시작해서 작업 이력이 1, 2인 것까지. 그래서 제가 요 init 커밋 이후에 있는 것들을 다 취소를 하는 명령을 내릴 건데요. git status에서 현재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을 git add hello world 하고요. vi hello world 해서 여기다가 제가 8이라고 입력하고 git status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어리어 둘 다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죠. 자 그리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reset, 마이너스 마이너스, hard, head, 물결 2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reset, hard, 자 그리고 엔터를 땅 때리면 자 우선 보죠. 여기에 있는 요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요 파일과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이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취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로그는 커밋 init 커밋이라는 커밋을 제외한 1과 2라는 작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커밋들은 삭제가 돼야지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가 나온 거겠죠. 자,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nothing to commit 즉 스테이징 에어리어, 워킹 디렉토리 둘 다 파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git log하고 엔터를 적으면 init 커밋만 남게 되죠. 예, 이게 바로 하드 방식이고요. 소프트는 실습은 하지 않을 건데 소프트를 하게 되면 예,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모두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깃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오퍼레이션, 위험한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위험한 작업들에게 일종의 포인터를 부여하는데 그 포인터가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치와 브랜치를 머징한다거나 아니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소스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동기화, 즉 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하는 이 포인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셋 하드 그리고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예, 여러분이 작업한 폴이나 아니면 그 머징 작업들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제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라 연결을 해놨어요. 연결하는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그 이면에 있는 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격 저장소에는 누군가가 다른 협업자가 커밋해둔 내용이 잔뜩 쌓여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git하고 pull origin master라고 하면 저장소에 쌓여있는 커밋들이 저의 로컬 저장소에 이렇게 쌓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장소가 내려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it log를 하게 되면 자, init 커밋에서 1, 2, 3이라고 하는 로그가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커밋들이 지금 저장소에서 방금 내려받은 따끈따끈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그 커밋, 그 로컬 저장소랑 통합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취소하느냐? 자, git reset 그리고 hard origin head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로그를 한번 때려보죠. 보시는 것처럼 init 커밋만 남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했던 어떤 위험한 작업들, 머징이나 풀이나 그런 작업들을 취소하는 명령이 취소할 때 사용하는 포인터가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리버트 헤드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이 리버트 헤드라고 하는 것은 리셋 헤드와는 조금 구분되는 건데요. 자, 리셋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커밋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근데 리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커밋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으로 커밋을 되돌리면서 그 되돌린 내용을 다시 커밋하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 커밋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커밋을 계승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버전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예.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지금 커밋을 하나 했어요. 그 파일을 수정했어요. Hello World라는 파일에 1이라고 내용을 추가하고요. git commit-am 1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git log를 했습니다. 그러면 커밋이 두 개가 생겼죠. init 커밋과 1이라고 하는 커밋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revert하고서 head라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커밋 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기본적으로 git이 revert 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어놓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정보고요. 여기서 저는 자, x, y, enter 치면은 자, 방금 제가 보셨던 그 에디터에 있는 내용이 커밋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git log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화면이 복잡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커밋 init 커밋이라는 게 있었고 1이라고 하는 커밋이 취소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살아있고 대신에 revert 1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커밋이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revert 1이라는 커밋과 1이라는 변경 이력을 가지고 있는 커밋을 비교해 볼까요? git log-p 하면 변경점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화면이 좀 복잡하긴 한데 보시면 자 리버트 1이라고 하는 요 커밋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변경 이력이 1인 커밋은 1이라고 하는 값이 hello world라는 파일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나중에 커밋한 리버트 1로 인해서 요4 4A26EC2라고 되어 있는 이 커밋에서 1을 추가한 내용을
이 249884라는 커밋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커밋이 1을 빼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커밋, 즉 init 커밋의 상태로 요 hello world라는 파일을 돌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커밋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복은 하되 그 원복된 내용을 다시 커밋하는 방식의 방법이 이 리버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리셋 같은 경우는 푸시하기 전에 커밋을 되돌릴 때 사용을 하고요. 리버트 같은 경우는 푸시한 후에 커밋을 되돌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푸시를 해놓고서 커밋을 삭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버트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리셋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자, 여기 리셋 마이너스 마이너스 헤드, 하드 헤드라는 거 있고, 체크아웃 헤드가 있고, 체크아웃 마이너스 F가 있는데요. 요세 가지는 같은 명령이고요. 세 가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그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들의 변경점들을 다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신규 파일이 추가된 게 있으면 그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건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린하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자, untracked, 즉 버전 관리가 추적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을 일거에 삭제해버리는 명령입니다. clean 마이너스 F 마이너스 D. 한번 요거까지 하고 이번 시험을 마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터치 그리고 테스트란 파일을 추가했고요. keystatus라고 하고 이렇게 보면 이 테스트란 파일이 untracked 파일, 즉 버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git하고 clean -f -d라고 엔터를 치고 git status를 하게 되면, 예, nothing to commit, 즉 untracked 파일이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콘솔 환경에서 이 파일들의 상태를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